달고나나 만들까? 달고나 커피? 도야 카페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준비물은 볼로 설탕, 카누, 뜨거운 물, 우유가 필요합니다. 우유. 이렇게 하면은 1850시간 걸려요. 짜잔! 이걸 샀거든요, 여러분. 왜 이렇게 많이 튀어? 오 마이 갓! 왜 튀는 것이야? 오 마이... 헤헤, 잔대가리. 아까보다 밝아졌어, 색깔이. 더 빨리 져요. 이거 내가 왜 처먹는다고 그래가지고 이러고 앉아있는지 모르겠다. 난 왜 더 꺼매진 거지? 달고나는 거품으로 만들어져서 쉬면 안 돼요 라고 하는데 어쩌라고? 설탕을 좀 더 넣으라고? 양이 더 많아진 기분인데? 아니야, 자꾸 더 넣으라고 하지 마. 내 인생을 망치는 거야, 여러분들이 더 나한테. 내가 운동을 너무 안 해서 체력이 방전되는 것 같아. 같은데? 오! 밝아졌어 얘들아! 진짜 좀 얼마 안 남은 것 같아 뭔가. 이제 진짜야, 진짜. 조금만 더 하면 된다고. 제발. 와, 빗대가 빗주셨어. 그거 끝나면 계란도 저어보자. 자, 된 거 같죠? 뜬다. 짜잔! 도화의 달고나 커피 완성! 이렇게 다 예쁘게 만들고 현실은 여기 부어서 그냥 처먹는 겁니다. 여기 아까우니까 인스타 사진 찍으면 된 겁니다, 여러분. 한 시간 만에 먹는 콩고물, 콩국수. 진짜 달고요. 달고 카페라떼 바닐라라떼 먹는 기분이에요.
그냥 바닐라 라떼 사 먹으세요. 아시겠냐고요? 사 드시라고요. 지금까지 도화의 콩국수 조리법이었습니다. 여러분들 좋아요, 구독, 알람 설정까지 완벽히 부탁드릴게요. 나를 봐야 그 떡 없어.